오늘 18년 6월 5일 앞에 있는 건 베이컨, 까르보나라, 파스타, 그리고 이쪽은 크림소스 돈가스입니다. 예, 이게 크림소스인데 매콤 크림소스인가 봐요. 매콤 크림소스 돈가스. 이 구성이 8,900원, 8,900원, 17,800원.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추천,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추천과 진짜 꼭좀 눌러주세요. 이게 소스를 되게 많이 달라 그랬는데 위치를 좀 바꿀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소스를 되게 많이 달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소스가 막 소스 흘러 넘치는 거 좋아하는데 쩡은 어서 와요. 티비에서 그러던데? 포크랑 막 숟가락으로 돼가지고 먹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냥 포크로만 먹든가, 숟가락은 그렇게 안 된대. 젓가락으로 뭐 그렇게 격식 차리면서 먹을 필요 없단 얘기예요. 젓가락으로 드셔도 돼요. 꾸덕꾸덕하긴 하네. 이래가지고, 우린 이렇게 먹잖아요. 이래가지고. 맛있네. 너무 맛있는데? 아, 여자친구 되게 좋아할 맛이다. 맛있다. 어제 먹은 냉면보다 맛있네. 자, 그리고 돈가스요. 매콤 크림 돈가스. 소스 푹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숟가락 들고 먹는다 그러더라고. 돈가스 두 줄이에요, 두 줄, 위아래. 매콤하네. 두 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건 진짜 맛있겠다. 노른자랑. 한입에. 아니, 누가 방송을 이렇게 켜주냐? 알림 엄청 오네. 먹는 데 집중한 데가.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거짓말 안 하고. 근데 계란이랑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 소스가 좀 맵네. 느끼함을 잡으려고. 여자친구 되게 좋아할 맛이네. 뭐뭐 점이라고 돼 있으면 체인 아닌가요? 일반 돈까스 소스보다 저 소스가 더 맛있나요? 유난히 맛있진 않아요. 근데 돈까스의 느끼함을 딱 잡아줘. 매콤하면서 고소한 게 맞네요. 방금 햄버거 시켜 먹었어요. 계란이 막, 계단 하나씩 계란이 다 노른자가 올라가 있었으면 좋겠어. 계란 조화가 되게 좋네. 아, 괜찮아져.
배달로는 안 받아. 우리 동네는 안 받아. 딴 데는 받더라고.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메추리알인데 메추리알을 개당 하나씩 올려. 그래도 비싸겠구나. 메추리알이 더 비싸지. 계란과 돈가스의 조화가 나쁘지 않아. 좋았네요. 우리 거네 멘트가. 내 여자친구한테 맨날 저런 느끼한 멘트 날리는데. 근데 까나보라인데 단짠이네. 아, 달다고 하긴 좀 그런데 되게 짭조름하네. 국물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찍어 먹었으면 좋겠어. 빵 같은 거 국물이 좀 부족한데 쭈님 한 개 팽가에 감사합니다. 고소한데 살짝 짭조름한데 그 짠맛이 살짝 그 짠맛이 너무 좋아. 두 개 또 감사합니다 쭈님. 그냥 고소만 있으면 맛이 없는데 살짝 짠맛이 감칠맛을 그냥 막 입안에서 캬악 막. 새갓도 감사합니다. 뭔가요? 버팡하는 와중에 막 크게 가시려고요? 새갓도 감사합니다. 시켜먹는 파스타나 스파게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체적으로 항상 맛없게 먹어가지고. 근데 여기 맛있네. 천천히 먹어야지. 국물이 진짜 맛있었다. 고청과 비교할 수 있는 치킨은 우리나라에서 대구청동 말고는 없어요. 나도 대구 오기 전까지 대구청닭의 존재를 몰랐는데 제주도는 뭐가 맛있나요? 제주도는 고기가 맛있지. 고기. 솔직히 페리카나가 짱이지. 맛있네요. 추천, 지찬, 구독!